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코디니에서도 핑퐁 로봇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코디 KT에서만 인공지능 학습하는 플랫폼이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네. 이 코디니, 원래 이제 KT에서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이제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조금 뒤에 코디니 화면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코디니에서는 이제 AI 머신러닝 수업하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PTS, STT, 뭐그 외에 이제 그 음성 지원 비서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할 수 있는 툴들이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교구들이랑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티처블 머신에서 제일 안타까운 점들이 이제 음성 인식을 할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 코딩리에서는 그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과학 수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핑퐁 로봇이나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연동되어 있던 다양한 IoT 센서들이랑 하는 코딩 수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네 이런 학습하기, 만들기, 공유하기, 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이제 엔트리 많이 써보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엔트리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엔트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이 코딩리도 이제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이렇게 코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웹페이지 안에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따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수업 PPT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이 페이지 안에서 학생들이 직접 인공지능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리고 간단한 퀴즈나 간단한 블록 코딩을 통해서 이제 입문 도입 그리고 여는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와 되게 유사하게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지 좀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을 수 있어서 네. 로그인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회원 가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돼 있어서 네. 이렇게 학생들이랑 할때 먼저 이렇게 계정을 만드시고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코디니에서 하는 활동들을 다시 한번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이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네, 기존의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셨던 블록 코딩 프로그램들이랑 되게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4번 항목에 보면 블록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뭐 데이터 과학, 그리고 블록 코딩,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는 블록들이 생성되고 그리고 이제 8번 항목에 보시면, 네, 그 옆에 블록들이나 그리고 하드웨어 연결에 대한 추가 페이지들을 또 열어볼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다시 한번 더, 코딩이 직접 연결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가운데 편집창에서 이제 블록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블록 코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저 오렌지 모양의 저기 외계인이 이제 코디니의 마스코트가 되는데요. 네, 저희 다양한 코디니의 캐릭터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스프라이트나 오브젝트를 활용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디니를 저도 이제 최근에 좀 활용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간단한 예제 항목들이나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통 수업 들어가시면 이제 예제 코드들을 따로 준비해 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예제 구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학생들이랑 동시에 열어서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확장해서 코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직접 코딩리에 접속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오늘 혼자서 하다 보니까, 네. 보실 때, 네. 좀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면, 네. 일단, 저도, 네.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고, 네. 이 코디니 안에 이제 교육 자료들도 여기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학습하기.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런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기초학습, 그리고 이제 교재들도, 네. 이렇게 기존에 이제 협업해서 만들었던 업체들의 교재들도 되어 있고요. 이제 핑퐁 분량도 여기다가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 교육 지도안, 네. 이런 부분들도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 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컨텐츠도 있으시겠지만 네 코딩리의 컨텐츠들을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핑퐁 로봇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AI 블록 코딩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화면이 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제가 사전에 핑퐁 로봇을 연결했는데요. 이걸 다시 초기화하고 전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엔트리랑 연결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드웨어 연결 클릭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코디니랑 연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몇몇 분들이 전화 주셨던데, 네,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핑퐁 로봇은 아이프레임 모드 여기에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프레임 모드에서 아이프레임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하드웨어 선택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하드웨어 연결하는 로봇들 중에 핑퐁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드웨어 선택에서 핑퐁 로봇을 선택을 하시면 예, 핑퐁 로봇의 G1, G2, G3, G4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큐브 하나 연결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1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네 여기서도 어김없이 그룹 번호 설정하는 게 들어갑니다. 네 항상 선생님들께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그룹 번호를 집체 교육에서 그룹 번호를 꼭 설정하셔야지 이제 연결 문제들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큐브가 20, 아, 2 하나인데요. 2 하나 선택을 하고, Connect G-Cube 버튼을 누르면, 네, 이런 페어링하는 창이 뜹니다.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큐브에 전원을 한번 눌러주면, 네. 네, 이렇게 큐브가 뜨고요. 큐브가 나타나고, 이 큐브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페어링.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오렌지색 네, 페어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트리랑 똑같습니다. 이 하드웨어 창은 닫으시면 연결이 끊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작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블록으로 가시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아직 저희 G큐브 블록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 오른쪽 끝에 있는 하드웨어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네 G1 나머지도 한번 선택을 하시면 네 G1 팔레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G큐브와 관련돼 있는 네 블럭들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저희가 이제, 지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터, 방향, 서브 모터,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근접 센서, 그리고 이런, 큐브에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의 블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가 블록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큐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모노
에 대한 블록도 여기 나타납니다. 네. 이게, 선생님들께서 보통은 이제 G1 가지고 활동하실 때, 모노 정도는 이제 큐브, 이제 모터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회전하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만약에 이제 G2에서 이제 오토카 원봇 할 때는 큐브를 단순히 모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앞쪽에는 G2, 큐브 두 개에 대한 블럭들이 있고, 아래로 쭉 내리면, 네, 오토카에 대한 블럭들이 여기 있고, 또 아래 보면 원봇에 대한 블럭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큐브 두 개로 들어갔을 때, 네, 큐브, 각각의 큐브를 제어하는 블럭도 있고, 오토카, 원봇, 완성형 로봇에서 활용하는 블록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학년들이랑 수업할 때는 큐브 각각을 제어하는 것보다는 이제 로봇 완성된 로봇의 블록들을 제어할 수 있는 블록들을 활용해서 로봇을 움직이는 활동들도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G3로 가게 되면 네. 아. G3 G4는 네. 아직 작업이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G3랑 G4랑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블록을 추가하는 것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G3랑 G4는 이제 곧 저희가 준비될 예정이라서, 네,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완성되면, 네,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G2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AI 학습, 데이터 과학들과 연결해서 이제 다양한 저희 이제 로봇을 움직이면서 이런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값들과 같이 연동하는 수업들도 이제 이 AI 코딩에서는 이제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제가 그렇게 많이 익숙하진 않아서,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컨텐츠들을, 완성된 것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스크래치, 컨텐츠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지금 이번에 AI 코딩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12 차시 수업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컨텐츠들도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AI 코딩이에서만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또 기획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특히 이제 AI 코딩의 장점은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과 데이터 과학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서 네, 혹시 그런 수업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코딩이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딩리와 관련해서는 안내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화면 공유 하나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요건 이제 저희 그 현직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번에 이제 AI 코디니와 핑퐁 로봇을 연결한 이제 온라인 교원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립 연수가 진행되지 않는 요일을 택하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이 됐고요. 그래서 6월 17일, 6월 24일 2회 나눠서 진행할 거고 각 회차마다 이제 한 100분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온라인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수에 대한 안내는 아마 내일 또 다시 한번더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가입하신 카카오 채널 통해서 다시 한번더 공지가 더 나갈 거고요. 이때 저희가 이제 AI 코딩이 핑퐁 로봇 수업 사례랑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 사례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기존에 코딩이를 사용하셨던 선생님 중에 이제 핑퐁 로봇하고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교육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핑퐁 로봇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엔트리랑 스크래치 블록이 있지만, 인공지능 수업에서 좀더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고 좀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번에 신청하셔가지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선생님들께는 저희가 모든 분들께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코디닝 핑퐁 로봇과 함께하는 AI 코딩이 교재를 무료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연수에 열심히 참석하신 선생님들께는 각 회마다 10분 추첨을 해서 이제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연수에 대한 후기를 잘 남겨주시는 분들 세 분은 선정해서 이번에 AI 코딩이를 이용해서 수업할 수 있는 핑퐁 로봇 에듀팩 베이직이라는 패키지가 새로 나왔는데, 이 패키지도 이제 세 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